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20일 청문회에서 3자 대면을 할 것이다. 20일 청문회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민형사 원장님, 특히나 지금 그 3자 대변할 3명이 어떤 얘기할지 지금 가장 관심사거든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그렇죠. 고영대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헌영. 박헌영 네. 과장하고 세 사람인데 정말 공교로워요. 기신이 고칼로리시고. 근데 지금의 이만희 의원은 절대 그건 아니다. 사전에 한 건 없고 이제 살짝 제보는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또 더 공교로운 게 고영태 씨가 정말로 예언을 해도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영태 씨가 얘기한 대로 3일 전에 얘기한 대로 똑같은 장면이 이만희 의원하고 박헌영 전 과장하고 사이에서 딱 주고받고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분은 정말 3자 대면을 해야만이 국민적인 궁금증이 풀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5차 국자 특위에서는 최순실 관련 부분이 굉장히 이게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유증 모의, 과연 유증을 모의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영태 씨가 그 일관적으로 인터뷰한 게 13일이에요. 예. 13일이면 15일날 청문을 했잖아요. 예. 근데 13일날 일간지 인터뷰한 내용이 15일날 그대로 재연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고영태가 예언자도 아닌데 이렇게 맞출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5차 청문회, 4차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이 그 문건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건 특검이나, 특검과 국정조사한 대응 전략으로 있는데 거기에 친박, 이만희, 최교일, 그다음에 이영환 그 의원 이완영 이완영 의원 세 명을 하면서 거기다 파란 불을 켜놨단 말 파란 불을 네. 켜놓고 안민석 의원과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공격 수사로 해가지고 빨간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일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만희 의원이 굉장히 아마 뭐야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만희 의원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나온 것을 보면 고영태 씨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그 부분이 굉장히 아마 집중적으로 네. 관심을 가질 것 같아 네.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자초지종 짚어보면 바로 고영태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 여당의 한 의원이 아마 최순실 씨 측과 짜고 뭔가 이렇게 위증을 할 것이다, 위증 모의를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 청문회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용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저 얘기를 보면 그 PC,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께 맞는데 네. 이거를 주로 들고 다녔던 거는 고용태 씨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걸 관련해서 이미 이만우 의원과 그 박하연 씨가 이미 말을 맞춘 거다.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 고영태 씨가 지금 월간 중앙 그러니까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여당 의원 한 사람이 박헌영 씨한테 PC, 테이블 PC를 물을 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충전기를 사러 갔다가 그게 구형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가 지금 테이블 PC가 바로 이 모든 최순실 게이트의 첫 번째 단초였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테이블 PC가 오염됐느냐 세칭 증거가 오염됐느냐 이 표현은 뭐냐면 증거 자체가 조작됐거나 혹은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완성된 어떤 증거라면 채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계속 있는데 참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자 이게 최순실 씨께 아니라고 해야 지금 오염된 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영태 씨 것처럼 뉘앙스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최순실 씨 건데 고영태 씨가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고영태 씨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고영태 씨가 갖고 있었다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두 번째 지금은 여기는 없지만 책상 얘기를 해요. 책상이 있었다. 자, JTBC가 이 태블릿 PC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정당하게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방영한 그날 뭘 얘기하냐면 책상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네가 WK에 갔더니
다 없는데 책상 하나만 있고 책상 서랍에 태블릿 PC가 있었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다 치웠는데 왜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것이며 그 책상 하나에 왜 다 없는데 태블릿 PC만 있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박헌영 과장은 지금 그걸 왜 안 치웠냐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이미 사이가 나빠졌고 예. 둘이 싸우기 때문에 이 책상은 원래 고영태 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아 이거 그냥 고영태 씨 놔둬 라고 했다. 이제 또 이상한 게 이 회사는 직원들이 각각 책상을 들고 와서 사물을 보는 시기에 희한하네요. 고영태 씨 거, 고영태 씨 책상은 고영태 씨 책상이고 나머지 과장 책상 과장 책상인지 네. 그것도 의심이 가고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3자 대면이 왜 필요하냐면 고영태 씨가 이걸 증명하면 돼요. 내가 무슨 증거로 이렇게 얘기했다. 아. 네.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진짜 무슨 예언가가 아니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 그날 참석하겠다고 했으니까 증거로 자기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저 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입장이지만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저 고영태라는 사람이 이미 청문회에서 조금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고영태가 제보한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렇게 그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소위 이제 그 배터리를 뭐 다시 사와라 했다라는 얘기를 미리 예언하듯 하는 거는 고영태도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든지 네. 아니면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자 되면 지난번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끼리 네. 서울대학병원의 서창석 원장과 김영재 원장과 순천향대학의 이모 교수. 근데 서로 다른 얘기하다 공전되다 네.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를 어떻게 그 단정하기는 저기 한 거 시 이만우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자 대면을 한다 그래서 뾰족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그 고영태 씨 말이 100% 맞다라고 단정하기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보를 했던 사람이 혹시 서로 같이 아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그 지금 그 최순실 씨의 전화 녹취를 보면 분명히 고영태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거 봐서는 사이가 네.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 않은데 저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계속 사이가 나빴기 네. 때문에 지 책상 지가 가져가라 하고 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절대로 그 고영태 말이 맞고 이 의원 말이 틀리고 또는 네. 이 의원 말이 맞고 고영태가 틀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다 100% 맞거나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만희 의원은요 어제 오늘 연달아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말 펄쩍 뛰었습니다. 이만희 의원 어제 오늘 기자회견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 고영태가 들고 다녔다거나 고영태의 것으로 박헌영에게 위증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제보자와의 그 대화 관계가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다 제가 어제 오늘 새벽까지 다 풀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뭐 고용태의 그 청문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기억과 다른 얘기들도 이 사람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을 공개하는 문제는요, 이제 그분들과의, 당사자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바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고영태하고 박헌영 씨가 나와서 자기들이 사실대로 모든 걸 밝혀야 되겠죠. 이만희 의원이 고영태가 덫을 놓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자가 와서 제보를 했고 그 제보는 전부 다 우리가 녹음을 해놨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녹취록을 갖고 있는데 그 공개하는 여부는 또 그 사람과의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하진 못하나 우리도 진짜 억울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일리가 없지는 않은데 고영태가 덫을 놨다 그런 의미는 아마 제보 자체를 고영태 쪽에 주도를 해서 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이만희 의원은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보를 하라고 가서 시킨 거나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증언이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헌영 과장이 그 당시 증언을 한 걸 저도 쭉 봤었는데
굉장히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더군다나 뭐 핀을 갖다가 하고는 고영태와 핀 다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굉장히 기억을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제 그 부분이 안 밝혀졌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핀이 맞지 않으니까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는 핀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태블릿 PC 자체가 지금 고영태가 들고 다녔다고 박헌영이 주장하는 것이 애플 태블릿 PC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아. 애플은 나중에 이게 그렇죠. 핀이 바뀌었거든요. 예. 삼성 태블릿 PC.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삼성 태블릿 PC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삼성 태블릿 PC라면 아마 핀이 안 바뀐 걸로 그 부분은 좀 다른 게 JTBC가 이걸 구입, JTBC 보도에도 그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JTBC 보도를 그대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왜 나오냐면 JTBC 보도에서 삼성 아니 책상에서 이걸 받았는데 너무 구형이었다. 아. 그래서 충전기를 구하는데 힘들었다.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 핀이 사실 맞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핀이 맞잖아요. 충전기가. 네. 자, 이만희 의원이 참 곤란한 지경.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그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밝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영선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잠시 듣고 대화 이어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도와줄 수 있는 의원 3명 해갖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고요. 또 야당 의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의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놨고. 자, 최순실 씨 측이 분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 안민석 의원 뭐 이런 분들은 빨간 표시.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만희 의원, 이완영 의원, 최규열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되니까 뭔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호의적인 사람들이다. 글쎄 뭐 지금 그 K스포츠 이사장과의 그 질의응답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도 그 당원들을 가지고 그 이제 친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세모 가입표를 쳐가지고 한번 해프닝이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저 이만희 의원 경우는 지금 그 경찰 출신 아닌가요? 네. 그리고 지금 녹취록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녹취록을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공개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왜 미적거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보자가 고영태와 일종의 소통을 좀 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데 네. 녹취록을 시원하게 내놓으면 될 걸 뭐 이제 둘이 얘기하라 그러면서 아직까지 안 내놓는 이유에 대해서는 22일 날 확인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보자일 것 같아요. 제보자가 과연 이만희 의원과 만났을 때 어떤 얘기, 그 이제 기자도 같이 이만희 의원은 뭐 있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보자가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게 뜨기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고영태 의원이 한 얘기하고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일단 이만희 의원하고 그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영태 씨한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이후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보자가 누군가 중요하고 김성태 위원장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제보자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나와야지 과연 누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최순실 게이트 22일 날 저희가 청문회를 열심히 봐야 되는데 이게 최순실의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네. 엉뚱한 사람들만 열심히 청문회장에서 3자 대면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자 22일 벌어지는 청문회에서는요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지난 청문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